여름에 이게 여기 여름에는 차가 장난이 아니야. 유연지라 가지고 한번 일요일로 왔다가 또 갈 때도 좀 그렇고. 그 학문의 길은 멀고도 험해. 고난이 있다. 고난이 있어야 그만 가치가 있는 거고. 그 세상의 진리입니다. 그 진리가 뭐라고? 임수. 임수. 임수에서 나온 게 뭐라고? 계수잖아. 계수가 그런 지혜야, 지혜. 계수가. 계수는 감정을 좌우하거든. 여러분, 계수가 인간의 감정을 좌우한다고. 이게 지지로 내려오면 자아가 되는 거죠? 네. 이게 원자야, 원자. 물 입자라고 할 수도 있죠. 근데 이게 이 물 입자가 원자로 막 들어가고 전자로 들어가면은 이제 파동이 돼, 이게. 이걸 어떻게 보면 우리 영혼이라고 할 수도 있어. 영혼. 예? 이건 사라지지 않는다, 사라진다. 사라지지 않는데 사라지잖아. 근데 그게 사라진 게 아니라고. 있다고, 어딘가에. 응? 그거, 이 계수의 역할은 을목을 키우는 거죠? 그죠? 그 을목을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생명체잖아. 그러니까 이 계수가 들어가야 생명체의 기운이 살아나는 어떤 그런 기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야? 마치 엄마가 자식을 키우는 마음 같은 거 아닌가? 응? 대지를 적시는 온 만물을 살리는 그게 계수야. 그 엄마의 마음이 뭐야? 정. 어? 그러게 십성으로는 정인인데 이 사랑이야, 사랑. 사랑이면서 이제 좀 더 뭐 하면 이제 자비이지, 자비, 자비심. 응? 관심보살 같은 거다, 이거지. 엄마 같은 거다. 이게 계수가 그래, 여러분. 그러면 계수를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 사랑과 영혼. 그런 생각해 보셨냐고, 여러분. 이 계수를 가지고. 이게 마음이고, 이게 양심이고, 인간의 감정이고, 에? 이런 거요. 이것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 계수의 통제가 안 되면 헷가닥 하는 거예요. 뜨거워지면 불쾌지수가 생기는 거고. 에? 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이라는 게 집착으로 사랑을 하면 사랑은 뭐라고? 늘. 그렇지, 도망가, 뭐. 사랑에 대한 어떤 슬픈 게 많잖아. 그 기쁨과 슬픔 같은 거야. 그러니까 인간의 감정을 막 좌지우지 하는 게 이 계수다, 이런 거야. 그 사주에 계수 있잖아. 그러면 사랑은 돈보다 좋다야.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다고. 무슨 얘기냐? 저 남자가 뭐 대단한 부를 가지고 있어. 근데 내가 삘이 안 꽂히면 안 되는 거야. 계수가 그런 거요. 양심도 돼요. 계수가. 네. 여러분 양심은 뭐냐면 참 나야.
아무도 모르고 나만 알고 있는 그 양심이라는 게 참나거든. 그 참나는 깨끗한 거죠. 예? 변할 수가 없는 거죠. 불변이잖아. 원자는 불변이다. 그 영혼이다. 사주에 계수가 있는 사람들은 그 계수가 어떻게 돼야 돼? 계수가 살아 있어야 되겠죠? 계수가 죽은 건 어떤 형국이야? 썩었거나 멈췄거나 움직이지 않거나 어 고정되거나 증발하는 것도 움직이는 거야. 그럼 계수가 증발하는 거는 어떤 거냐면 여러분 잘 들어. 계수가 목을 타고 태양으로 높이 올라가는 게 있잖아요. 그거는 그거 아주 순서대로 가는 거야. 계수가 임수로 이렇게 밑으로 물은 밑으로 흐르잖아. 밑으로 흐르는데 위로 올라가고 싶은 욕망이 있거든. 화만 보면 병 특히나 병화만 보면 계수가 어떻게 올라가려고 하겠죠. 그 올라가려고 하면서 이제 그 임수에서 분리돼 가지고 올라가는 거야. 아 오늘 아침에 저기 떡 사러 갔는데 아주 그냥 안개가 막 화재 난 것 같아. 불 난 것 같이 안개가 완전히 시원하게 났더라 오늘 여기 앞에. 응. 그 계수거든. 계수란 말이야 그게. 그러면 이런 거요. 이런 압축된 이제 수기운 이 앞에 강이 있잖아. 그러면 그게 압축된 거냐면 그게 임수란 말이야. 근데 임수에서 이 계수가 뾰로로 올라오는 거 아니야. 이거는 어떤 작용이에요? 압축작용이 아니야. 임수, 계수는. 운동성이 틀려. 이 임수는 무슨 운동? 신자진 운동. 계수는? 계수는 이 감목하고 같이 가는 거거든. 해묘미 운동을 한단 말이야. 어떤 거야? 이거 움직이는 거. 생명. 그죠? 이거는 안 움직이는 거잖아. 수는 안 움직이는 거야. 안으로 수축돼서 들어가는 거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물은, 자, 크게 오행으로 보면 목, 화, 토, 금, 수가 있잖아요. 이거는 안으로 들어가는 거, 이거는 밖으로 펼치는 거잖아. 그럼 이 계수도 이 수에 해당하는 거란 말이야. 그런 체는 가졌는데, 본질은 움직이려고 하는 본질이 있다는 얘기야. 목의 본질이 있다는 얘기야. 계수가. 그러니까 이게 차가워지면 계수가 이렇게 나올 일이 없어. 근데 어떻게 돼? 뜨거워지면. 여기서 계수가 발생하는 거죠? 그게 일양이 희생한다 해가지고 자수가 이 동지. 동지의 자수가 일양이 희생하는 거야. 일양이 희생하는 이치 알아? 근데 술은 뭐냐면, 오음이란 말이야, 오음. 여기 가면 육음이 된단 말이야, 육음. 음이 다 차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는, 여기서부터는 이제 일양이 희생되는 거야, 일양. 이건 내 강의에 다 있어. 그러니까, 요런 위치거든. 그러니까, 음생 양사의 개념으로 보면, 육음은 음이 꽉 찬 거. 거기서 음이 꽉 찼는데 양이 탁 희생되는 게 일양이 희생된단 말이야. 그게 이제 자수라는 거야. 이 계수라는 거야.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 이 계수는 사실은 어떤 거야? 눈에 보이기도 하고 안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계수가 계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냥 십성으로 뭐야? 목은 식상이잖아. 그죠? 그다음에 화가 이제 재성인데 그냥 오행상으로 보면 계수가 화를 보면 목을 타고 간단 말이야. 목을 타고 올라간다고. 쉽게 얘기하면 물이 이렇게 흐르다가 태양을 보잖아. 그러면 나무로 가게 돼 있어. 본능적으로. 그 올라갈 수 있는 수단이 목인 거야.
그래서 이 계수가 자식 사랑이 큰 거예요. 자식이 목이니까. 임수계수가 그 목이 있어야 되거든. 꼭. 그래야 내 꿈이 실현되는 거야. 내 존재 가치가 인정받는 거고. 그래서 계수는 목이 꼭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목이 없으면 어떻게 돼? 고양이 개 키워. 응? 고양이 개 키워. 고양이 개 키워. 그래요, 그래요. 그러면 그게, 고양이 개는 자식이 아니잖아. 맞아, 안 맞아? 근데 그 고양이 개를 내 자식이라고 한다고. 그럼 실제 그런다고, 사람도.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네. 개수 일간이 목이 없잖아. 그러면 어떤 거야? 실질적인 게 아니잖아. 그럼 실질적이지 않은 게 어떤 거예요? 그럼 뭐 소설이라든지 픽션 같은 거지. 응. 그러니까 목이 없는 사람이 개와 고양이를 키운다면 얘 자식이다라고 한다고. 그거 진짜 아니잖아. 내 자식은 아니잖아.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런 성향이 생긴다고, 개수가. 목이 없으면. 개수가 태양을 봤으면, 목이 있으면, 아, 그걸 타가지고 올라가잖아. 삼투압현상으로 올라가는데, 그게 없다, 이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 개수가? 날아가는 거 아니야. 그거 마치 무식상이 재성을 추구하듯 그런 모습이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현실성이 좀 떨어지겠죠.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현실, 그 다음에 가상, 이렇게 되면, 이제 수가 목이 없는 사람은 가상일 가능성이 많다, 이거지. 사랑을 얻으려도 어떻게? 감정으로 사랑하겠죠. 근데 목이 있으면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 목이 있으면, 개수가. 사랑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겠죠. 놀러도 다니고. 네. 그런 부분이 있는 거야. 목이 있는데 화가 없어. 응? 계속. 목이. 목은 많은데 화가 없어. 그건 이제 크게 봐서 십성으로 해석해도 돼. 무재성인 거야, 그거. 무재성인 거라고. 에? 에, 무재성은 계획이 없는 거예요. 목표가 없는 거예요. 재성이 없다는 거는. 에? 그러니까, 수가 화가 있으면 계획이 있는 거야. 목적이 있는 거잖아. 이해되죠? 수가 화를 보면 어떻게? 수생목을 하려고 하잖아. 그럼 미리 준비하고 공부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 계수일간들이 화운이 딱 오면 아, 내가 뭐 해야지 하는 목적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공부하는 거야. 수생목 하는 거야. 이해되죠? 근데 화가 없이 목만 있다. 그건 닥치면 하는 사람이야. 미리 준비해서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닥치면 하는 사람. 그때. 예. 그렇잖아. 준비, 그 계획이 없는 거잖아, 재성적인. 예? 그럼 뭐 닥치면 그냥 하겠죠.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어. 그럼 목적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의 차이란 말이야, 그게. 더더군다나 수는 목만 있으면 그냥 목행위만 하는 거니까. 뚜렷한 목적이 없다기보다도 그냥 하는 사람인 거야. 그냥 막 계획 없이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봐야지. 왜 학생들이 그런 거 있잖아. 그냥 학교 다니면서 그 선생님이 가르치면 그냥 공부하는 사람 있지. 그 화가 없는 공부야. 근데 나는 이 학교를 다니면서 내가 나중에 어떤 목적이 있으니까 뭐가 되기 위해서 그 학과를 공부하는 애는 병화가 있는 패턴에서 공부하는 패턴인 거다, 이거지. 이해 되죠? 네. 그래서 이 계수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인간한테. 이게 희노애락을 다 좌우한다니까. 건강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게. 그래서 이걸 생명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인간이 이거 행복이겠죠. 이거 컨트롤만 잘하면. 이거 컨트롤 못해가지고 번뇌하고 울고, 응? 울면 개수가 내리는 거야. 그 다음에 걔 갑으로 가면 기뻐하는 거거든. 사랑이거든. 애정이거든. 이거 애정도 되는 거야. 이게 희노애락이란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 오늘 진짜 진짜 중요한 강의 하는 거야. 이 개수를 그러면 통제하는 방법이 뭐냐 이거야. 여러분 개운법입니다. 이 개수를 컨트롤하는 방법이 뭐냐. 제일 좋은 거 기도야. 기도인데 이게 하버드 대학에서 심리학적으로 이거 연구를 했대. 6초 릴렉스 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개수가 일어난다는 건 감정이 일어난 거거든. 에? 감정이 일어났다는 거는 뭐 울음이 터진다거나 아니면 뭐 나쁜 생각을 한다거나 어떻든 개수로 인해서 그 인간의 감정이 일어나는데 하버드 대학에서 이 그 화가 일어나기 전에 이제 일으키려고 하잖아. 개수가 일어나서 감정을 일으키기 전에 6초 동안 참으라 이거야. 그럼 된다 이거지. 근데 이게 안 돼. 화가 나려고 하는데 6초 동안 참는다고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될까? 기도를 안 해서 그래. 진짜요. 우리 이런 거는 대가리로 안 되는 거야. 이게 습이 들어야 돼, 습이. 그러니까 그 화를 내는 거는 내 기운을 상기시키는 거잖아. 그죠? 상기시키는데 고요해지는 운동을 하면 응? 컨트롤이 가능하다는 뜻이야. 아니 이거 다 이 것이 근데 나 그 이거 보고 야 저거다. 절에서 스님들이 명상을 하는구나. 응? 여러분 그거 몰라도 진짜 힘들 때 쉬어야 되잖아. 어떨 때 막 뭐 불멍 때리고 물멍 때려봐. 마음이 차분해지잖아. 근데 그걸 자주 안 하는 거야. 그 좋은 거를 여러분. 그 스님들은 자주 한 거잖아. 이해돼요? 고기하고 여러분 고기 이런 것도 그런 그게 있는 거야. 그 과학적으로 밝혀지지 않더라도 고기 먹으면 성질 더러운 거야. 여러분 육식하잖아. 그럼 성질 더러워지는 거야. 그러면 성질 더러워지면 개수가 가만히 컨트롤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절에서 수행하면서 고기 안 먹고 풀 먹잖아. 풀 뜯어 먹잖아. 자연을 먹잖아. 그러니까 사람이 이게 순해지는 거야.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 이거는 뭐 사주의 뭐 십성적 성격이 다 필요 없는 거야. 그냥 그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가끔씩 하면 안 되는 거고 완전 운동으로 해야 된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운동으로 하는 게 우리가 운동을 하잖아요. 잠자는 거. 그죠? 응. 잠 잘 못 자는 사람. 여기서. 다 잘 자나? 아, 야. 여기 오니까 다 잘 자는 모양이다. 잠 잘 자야 되는 거예요. 어떻든. 잠은 잘 자야 되는 거라고. 그러면서 이제 그 명상할 때도 이렇게 앉아서 이런 게 있어. 눈을 감는 사람이 있고 뜨는 사람이 있거든. 에? 앉아서 에? 보통. 그러면 그 원래는 떠야 된다는 얘기야. 떠 있는 상태, 자각이 있는 상태에서 내가 멈춰야 돼. 그게 더 가깝잖아. 그러니까 이 개수가 일어나기 전에 6초간 참는 거는 그런 연습이 돼야 6초간 참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머리로 되는 게 아니다. 습으로 돼야 된다. 그냥 본능으로 돼야 된다. 그러니까
이 기도라 이런 거는 여러분 그런 거예요. 뭐 기도 오면은 뭐 뭐가 보이고 뭐 어떤 기운이 그거 아니야. 그런 거야. 그런 거. 그런 단순함에서 그 진리가 있거든. 뭐 하다못해 그런 행위들을 우리가 안 하질 않아요. 보통. 뭐 만약에 헬스를 한다. 뭐 이제 저 그 뭐야? 런닝머신을 한다. 30분 동안 걷잖아. 그것도 멈춰 있는 거야. 이 육체는 걷는 행위를 하지만 이 자체는 멈춰 있는 거란 말이야. 그 자체에서. 그 여러분들이 그런 행위들을 해요. 공부할 때 뭔가에 팍 빠지잖아. 그것도 멈춰 있는 거거든. 그런 행위들을 행위들이 쌓이고 쌓이고 쌓여야 이제 어떤 상황이 생길 때 그런 컨트롤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덜 화나 미치지는 않는다는 뜻이지. 그러니까 성질 급한 사람들 인사신 뭐 이런 급합니다. 사화 이런 건 성질 급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뭐 사신들 그런다고 그러잖아. 확 성질 나면 이성을 확 잃어버린다고 했잖아. 그게 계수가 잘못된 거야. 계수가 잘못되면 골 때리는 거야. 교주도 될 수도 있고 막 착각할 수도 있고. 이 계수가 그래서 위험한 거지. 예? 계수가 귀신이요. 이건 뭐 계수가 뭐 귀신도 됐다가 막 사랑도 됐다가 뭐 양심도 됐다가 생명수도 됐다가 막 이런 거란 말이야. 이 계수가 여러분 충천분지라고 해요. 충천분지. 사라졌다가 나타났다가 계수가 이 입자 알갱이니까 이게 빛의 입자도 돼요. 빛의 입자, 물의 입자 다 되는 거지. 이 계수가 그럼 사주를 득 봐가지고 계수가 이게 목을 타고 올라가는 계수인지 그러니까 계수가 목을 보면 움직이겠죠? 갑계면 잘 움직이겠죠? 저 계수가 보습도 돼. 응? 얼굴 뭐 막 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보습이 안 되는 거잖아. 개, 미, 뭐 요렇게. 개수가 여름에 사움이 짜면 아토피.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확 말라버리거나. 그러니까 개수는 뭐가 필요해요? 개수는. 금. 금으로 자기를 유지하는 거야. 네. 그 다음에 목이 없잖아. 그러면 사라지거나 아니면 증발하거나 아니면 썩어버려. 토가 강하면. 물이 썩으면 골치 아픈 거잖아. 습해지잖아. 토가 있어가지고 고이면. 그러면 이제 그분이 오는 거야. 근데 지지에 미토나 화기운이 강하면 그런 힘이 없죠. 아니, 그건 과대망상일 가능성이 많아. 개수가 목 없이 증발해보는 거 아까 그랬잖아. 픽션이라고, 소설이라고. 그러니까 과다하면 그렇게 된다는 얘기지. 다만,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사주에 개수가 없어도 개수가 있는 것처럼 하는 것도 있어. 개수가 만약에 개수가 개수 뭘 개수의 생산지는 뭐야? 어디야? 근원지는 임수만 있어도 돼. 임수하고 뭐 병화가 있거나 하면 이게 이 자체가 개수가 있는 거야. 맞잖아. 임수가 있는데 병화가 있으면 계속 임수에서 개수가 나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사주에 개수만 보고 판단 내리지 말라는 얘기야. 오케이? 그다음에 뭐 묘월이나 막 이럴 때는 개수가 아주 풍부할 때거든. 계절로도 봐야 되겠지. 그죠? 그러니까 이거 어려워, 자연법이. 굉장히 어려운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다 알라고 하지 마.
그러니까 내가 공부하고 제일 간다는 건 십성이야. 십성으로 애착하는 거 다 맞아요. 오히려 오행으로 막 대가리 지진나게 들어가면 있잖아. 더 헷갈려. 그런 게 이 명리야. 사주명리야.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1년, 2년, 3년 정도 아주 깔끔하게 공부한 사람하고 20년, 30년 돼가지고 완전히 그 저 원자로 가는 거 아니야. 20년, 30년 되면. 과학자 된 거 아니야. 근데 어설픈 과학자 있잖아. 양자역학이 되지 못하고 고정역학에 얽매여 있는 과학자 있지. 그런 과학자는 그냥 갓 공부한 사람보다 못하다니까. 그런 건 내가 많이 느껴봤어, 옛날에. 그렇다고 해서 그걸 공부를 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그런 게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상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요. 누군가가 뭐 한 30년 공부했대. 그래서 아주 그 뭐 비전이 막 있고 막 한 방에 우리가 그러니까 딱딱 떨어지는 건 고전역학이잖아. F는 MA. 사주에 그런 게 있어. 근데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양자역학도 있으니까 문제거든. 요걸 인정을 안 해. 요 사람들은. 뉴턴이 양자역학을 인정했겠어? 안 했거든. 응. 그러니까 다 사람마다 이제 관점이 있는 거야. 그럼 세상에는 뉴턴의 법칙이 돌아가는 부분이 있고 양자역학이 돌아가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란 말이야. 그걸 마치 예를 들자면 귀신은 없다 하면 양자역학을 부정하는 거거든. 그냥 현실 뉴턴 법칙만 이제 인정하는 사람이 되는 거야. 쓸데기 없이 뭔 저 종교 믿고 뭐 전부로 다니냐고. 열심히 살면 되지. 이게 고전역학인 거야. F는 MA. F는 MA단 말이야. 근데 이게 반반 있는 거요. 양자하고 음양이 그러면 이치인 거잖아. 이거를 모르는 거란 말이야, 여러분들이. 그니까 딱 요 고전역학으로 개념만 딱 내가 있다. 양자역학의 개념을 이해 못하고 그 개념만 딱 있다 하면 어떤 사람이 딱 나타나가지고 뭐 해가지고 고전역학으로 딱 맞췄다 이거야. 쉽게 얘기해서 뭐, 천공. 천공 같은 애들. 오케이? 그럼 그거 믿는 거야. 그거 믿는 게 고전역학에 물들여 있는 사람들이 믿는 거야. 그게 원시 종교 같은 거지. 근데 우리가 양자역학을 공부하면 그 실체를 알 수가 있잖아. 그 실체를 알 수 있는 거야. 뭐 특별한 비법 없어. 그럼 만약에 미래를 예측한다? 그건 무당이지. 현실은 안 그래요. 그리고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어쩌다 저 한강물에 돌 던져가지고 물고기 맞은 거하고 똑같은 거요. 여러분 그 사실을 인정해야 돼. 제발 우리 이거 공부한다고 뭐 내가 도사육례내고 제발 좀 그러지 마.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걸 공부하는 사람한테 물어보러 오는 사람이 그렇게 기대하고 온다고. 그거에 따라가지 말라는 얘기야. 나는 그거에서 완전히 벗어난 사람이야. 선생님, 그러면 대운이 10년씩 바뀌는데 이렇게 대운을 보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어떤 흐름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미래를 예견할 수는 없고 맞출 수는 없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그 대운에 대해서는 어쨌든 그게 작용을 하고 그게 그렇지 그렇게 그런 분위기로 간다는 그렇지 그러니까 아니어도 그렇지 그 속에 수많은 변수들이 있는 거지. 근데 그 큰 흐름은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 봄 다음에 뭐 겨울 되는 법 있어? 그러면 그 흐름을 따라서 인간의 노력이 그 흐름 안에서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 대답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 지구가 어떻게 돌아가? 그거부터만 알면 돼. 예? 몇 억 년 전부터 지구가 어떻게 돌아? 태양계에서 이렇게 끊임없이 돌잖아. 그 불변이잖아. 네. 그런 개념이요. 그
그러면 그거는 완전 그 불변이라는 얘기하면 쪽집게잖아. 틀릴 일이 없잖아. 근데 그 안으로 들어가면 뭐 빙하기도 있고 변수가 있다고. 반드시 있다. 그게 양자역학.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있으면 이거를 알면 이걸 딱 대처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그게 도인이야. 그때 그때 틀려요, 이제. 그러니까 상담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어떤 사람이 탁 오잖아. 오면 무슨 얘기를 해? 질문을 딱 하는 거야. 그러면 아, 얘가 지금 어떤 상태로구나. 그럼 얘한테 맞는 얘기는 그러면 어떤 얘기냐, 이거야. 여러분. 그게 가장 큰 지혜인데, 자, 스님들이 그런 얘기, 뭐 하면, 그 신도들이 와가지고 물어보잖아. 그러면 진짜 기도를 열심히 하고, 도를 수행을 잘한 사람들은 덕이 있잖아, 스님들이. 그래서 그냥 얘기해야지. 그 다음에 뭐 불법에 보면은 막 그런 뭐 암경이라든지 뭐 이런 경에 보면 그런 일화들. 그러니까 지난 그 수천 년 동안 살아왔던 일화들이라든지 고승 뭐 이런 거를 실예를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거지. 내가 기도를 하고 오잖아. 그러면 내 느낌이 아 얘가 불법을 배우잖아. 그럼 얘가 지금 뭐 때문에 끄달리고 있고 뭐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는 걸 감각으로 아는 거지. 그럼 그대로 그걸 얘기해 주는 거야. 그게 상담이거든. 예? 근데 내가 뭐 좀 알았다고 해가지고, 응? 저 이혼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면, 해라! 이건 아니라는 거야. 하지 마라! 이건 아니라는 거야. 왜 이혼을 하고 싶냐를 물어봐야지. 그러면 사주에 보면 이 성격이 나오잖아. 자, 그럼 남편 딱 사주 보니까, 아, 이 뭐, 대충 보면 뭐가 문제인지 알잖아. 아, 그런 걸 일깨워줘야 된다, 이런 거지. 그럼 얘가 지금 어리석은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 그냥 싫은 거야. 같이 살아야 되는데 그냥 싫은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헤어져라고 얘기해야 돼? 아니면?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그거는, 그런 거는 답이 없는데, 문제의 본질은 알고 있다는 거 아니야. 그런 게 중요하다고.